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V조선 거짓말 검사 결과 은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탑6 멤버 수 이찬원의 건강 상태가 의사로부터 밝혀졌다. TV조선. 점. 도대체 뭐야 미쳤어. 이틀 만에 미스터트롯 멤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탑6에서 맏형인 가수 장민호와 영탁입니다. 팬들은 조만간 세 번째 멤버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영웅일 수도 있고 정동원일 수도 있고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장민호와 이찬원은 스케줄하는 중에 늘 함께하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현재 장민호와 영탁은 모두 격리시설로 옮겨져 의사들의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찬원과 나머지 멤버들의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집에서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작업실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을 위한 방역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이찬원과 미스터트롯 팬들은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TV조선의 장민호와 영탁을 위해 치료방안과 이찬원과 멤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TV조선은 이찬원과 탑6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그램이 최소 3주 동안 또는 장민호와 영탁이 회복할 때까지 일정을 중단해야 하는 큰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와의 이찬원의 광고 계약에 대해 TV조선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V조선 배척을 촉구하는 댓글과 팬들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이 TV조선과 협업하면서 더 이상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이 이찬원 미스터트롯과 계약 만료까지 한 달쯤 남아 있습니다. 이는 TV조선과 탑6이 끝으로 간주됩니다. 영탁이 장민호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유지해왔다.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설명했습니다. 19일 탑6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말씀을 전한다. 영탁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밝혔습니다. 뉴에라는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덧붙였습니다. 이찬원과 탑6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영탁의 건강과 치료 소식은 팬들에게 상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장민호 오른쪽 화살표 김희재 코로나19 확진 여파인가? 뽕숭아 학당, 결국 편집본으로 방송. 뽕숭아 학당, 이 특별편으로 방송을 편성했다. 21일 밤 10시 TV 조선에서는 뽕숭아 학당 녹화분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특별판이란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상 지난 방송분의 하이라이트 편집본이 방송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은 뽕숭아 학당 멤버들과 결혼 작곡 이혼 작사 배우들이 함께 게임을 펼치는 것으로 방송이 대체됐다. 특별편이 방송된 것에는 멤버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장민호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장민호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이 나왔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장민호의 건강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장민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TOP6 멤버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자가 격리를 유지했었다. 장민호를 포함한 TOP6는 최근 TV조선 뽕숭아 악당 녹화에 참여한 박태환이 지난 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장민호가 가장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10일 JTBC 뭉쳐야 찬다이를 함께 촬영한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진단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민호가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애초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영탁 역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지난 19일 팬카페에 영탁은 지난 13일 뽕숭아 악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며 영탁은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영탁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 고 전했다.
영탁에 이어 김희재도 양성 판정을 받으며 TOP6 멤버들 절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희재와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김희재는 지난 13일 뽕숭아악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며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TV조선은 뽕숭아악당 위 연쇄 확진 사례를 예를 들며 백신 우선 접종 요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했을 거절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TV조선이 내세운 프로그램 등이 공익성의 목적을 띈다고 보기 어려워 필수활동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TV조선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희재도 코로나19 확진, 장민호 영탁이어 세 번째, 미스터트롯, 톱6 김희재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톱6 김희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월 20일, 미스터트롯, 톱6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김희재가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희재는 지난 13일 TV조선, 뽕숭아악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유지하던 중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김희재는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 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를 것이며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미스터트롯, 톱6는 제일 먼저 장민호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영탁과 김희재가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은 각자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인 상태다. 점 이하 김희재 확진 관련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입장 전문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김희재님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희재님은 지난 7월 13일 뽕숭아악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재님은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희재님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재님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를 것이며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